안녕하세요, 노멀스튜입니다. 리뷰할 물건이 해외 배송으로 도착을 했는데요. 자, 그럼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매한 물건은 SB98입니다 제조사는 스노울프사고요. 캐링용 핸들, 스톡, 탄창, 꽂을대, 그 다음에 상부 리시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조립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조립이 끝났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스페츠나 암지에서도 같은 물건이 팔리고 있었고요. 랩터사의 SB98은 좀 더 나은 고증과 우드스톡을 가지고 있고요. 좀 더 염가형 버전인 스페츠나 암즈와 스노울프사는 스톡을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디테일이나 재현도를 좀 더 낮추는 쪽으로, 그리고 가격도 낮추는 쪽으로 시장 방향성을 맞춘 것 같습니다. SB98 하면은 많은 게임에서 러시아 소유총으로 많이 유명을 하죠. 좀 더 오래되긴 했지만 아바온라인에서는 거의 별명이 씨바 반샷이 많이 떠가지고 뭐 그런 희한한 별명이 붙었던 그런 추억이 있는 총이고, 자, 이렇게 여러 매체에서 등장을 하는데 정작 에어소프트건화 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야 랩터사나 스노울프사, 스페츠나 암제사, 이렇게 세 회사만 지금 제품화가 됐는데, 랩터사는 제가 좀 약간 금액적으로 부담이 있어서 스노울프를 샀는데, 돈만 있었으면 뭐 랩터를 샀겠죠. 아무튼 외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정면. 후면. 상부. 하부입니다. 자, SB98 특유의 소형기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 분리가 따로 가능하게 돌아갑니다. 정나사로 돌아가게 되고요. 나사 규격은 25mm입니다. 독자 규격이기 때문에 장착이 가능한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가늠새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늠새는 따로 파트로 조립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 이게 원래 마운트라고 해야 되나요? 열 차단막을 장착할 수 있는 마운트 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약간 모양만 내고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열 차단막은 앞쪽에 고리를 걸고 쭉 슬링 같은 게 쭉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거는 고리가 있는데 그 뒤쪽에 있는 고리도 생략이 되어 있네요. 배럴은 몸체에서 앞쪽까지 얇아지는 구조를 하고 있고요. 바이포드를 장착할 수 있는 마운트가 있습니다. 실제 SB98은 마운트를 한 다음에 양각대를 몸체 안으로 수납을 할 수가 있는데, 수납할 수 있는 홈이 제거가 되어 있네요. 그 대신 아래쪽에도 달 수 있는 마운트가 또 따로 있고요. 호법 조절구가 밑에 있습니다. 돌려서 호법을 조절하게 되고요. 상부에는 피카트리 레일이 달려 있습니다. 이쪽에 볼트 고정 더미 기구가 하나 있는데 SB98에는 원래 이게 없습니다. 근데도 재현을 했네요. 세이프티가 볼트 뒤쪽에 있고요. 이게 격발 안전입니다. 안전 상태에서는 방향사가 당겨지지 않습니다. 장전 레버도 올라가지 않고요. 탄창을 보겠습니다. 탄창은 원래 SB98은 양쪽에 탄창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뽑아주게 되는데, 더미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대신 탄창 멈치가 뒤쪽에 있습니다. 스톡 쪽을 보면은 도색이 되어 있는데요. 패드 부분에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도색이 나중에 까지는 게 염려가 되네요. 칙패드가 있고요. 칙패드는 SB98 원래 기능을 살펴보니까 좌우로 칙패드를 조절을 하더라고요. 푸는 거는 좀 동일하게 재현이 되어 있는데
위아래로 조절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버트패드 보겠습니다. 버트패드는 동일하게 풀어주고 약간 곡선으로 타고 들어가죠. 이건 실총이랑 같은 모양을 하고 있네요. 손으로 풀어주고 모노팟을 뽑아줄 수가 있고요. 캐리핸들이 있는데요. 이 캐리핸들은 처음 조립했던 거를 보셨다시피 분해 조립이 가능합니다. 느낌은 SB98이랑 상당히 유사하게 잘 만들었는데 타고 들어갔을 때는 볼트의 모양이나 스톡의 세부 모양새, 기존의 마루이의 L96을 그대로 사용한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밖에 나가서 한번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외 사격으로 나왔습니다. 아, 이제 날씨가 좀 덥네요. 자, 타겟은 12m의 종이 타겟을 맞춰서 집탄을 확인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타겟들을 맞춰가면서 마저 성능을 확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사격을 하고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더워요 지금. 자, 바로 장전을 하고, 아, 사용 비비탄은 BLS 바이오 비비 0.2g 탄이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건 두 발 나갔어. 첫 번째 사격 그리고 두 번째 사격입니다. 첫 번째 사격은 많이 퍼졌었는데 두 번째 사격은 한두 발 빼고는 대부분 비슷한 곳에 박혀졌습니다. 집탄이 꽤 괜찮게 나왔죠? 아, 처음 구입을 하고 이제 첫 사격인데 그동안 호법에 기름이나 좀 약간 덜 풀려있던 호법의 그 딱딱함이 쏘면서 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두 번째 사격에서 좀 더 정확한 집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집탄 결과를 보여줬고요. 가격 대비 이 정도면은 평탄은 친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조금 더 사격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가성비를 보여줬고요. 근데 여전히 공장 출하 다음에 성능을 바로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었네요. 후보를 좀 더 미세 조정을 해주면 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의 중재들이 가지고 있는 숙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미세 조정만 되면 SV98을 저렴한 가격에 꽤 나쁘지 않은 퀄리티로 만나볼 수 있다는 점 굉장히 메리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더 다양한 회사에서 다양한 가격대로 출시가 되면은 좀 더 소비자들이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뭐 아쉬운 점은 아쉬운 점이지만 현실적으로도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만 영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